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숫자를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 지난달 물가 상승률 그렇게 뭔가 중요한 숫자였습니까? 예, 중요한 숫자라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 1965년 소비자 물가를 집계한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물가니까. 다만 이제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뭡니까? 예, 작년 8월의 혹서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해 중에 하나가 2018년 8월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설 채소를 비롯한 각종 신선식품 물가들이 급등했고 그 물가가 급등한 만큼 반대로 올해 8월은 그렇게 안 더우니까 약간 기술적, 계절적인 예, 그래서 그 신선식품 뭐 물가가 1년 동안 무려 14%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 요인이 좀 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게 기조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느냐 어쩌냐 하는 부분은. 특히 9월에 물가 상승 요인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안 좋은 뉴스입니다만 이게 잘 해결돼야 될 텐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을 사실상 축산 농가들을 공포로 몰아넣던 그 질병이 상륙하면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급등했다는 뉴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신선식품 가격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의 반대 요인이 하나 나왔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했던 걸 복원했다라는 거. 특히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것도 이번 9월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기 때문에 8월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물가의 흐름이 장기화된다라고 보기는 지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일본처럼 이제 장기 저성장의 국면이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 유사한 흐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디플레는 정의가 뭡니까? 네, 디플레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 하락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가 아니고 1년. 혹은 2년 이상. 네. 경제학계의 정의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년 이상, 2년 이상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럼 이게 왜 무섭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업의 마음속에 물가는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정착돼버리는 순간 경제 전체의 디플레이션을 더 강화시키는 예, 자기 강화적인 그런 어떤 작동 기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 신차가 나왔습니다. 신차 나왔네. 와, 이거 새로운 기능이 있어. 좋아. 근데 옆에 사람이 이러는 거죠. 아, 홍 박사, 조금만 기다리면 싸질 텐데 뭐. 좀 기다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사?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잖아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역설적으로 추가적으로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경제 전체의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고요.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면 경제에는 일종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일종의 캐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를 비유를 한번 들자면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대들로 인해서 경제 내에 소비가 90만 대밖에 안 팔렸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가 실현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판촉 활동을 강화해야 될 텐데 판촉 활동 중에는 당연히 인센티브 지급 같은 거라든가 또는 연식이 지난 차에 대한 할인 같은 것도 포함되며 실제로 물가가 하락해버리는 경우에는 기대가 기대를 부르고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사례가 바로 일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디플레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994년에서 95년 사이에 디플레이션 상황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었던 얘기인데. 예, 20년 더 됐죠. 최근 특히 구로다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총재 취임한 이후에 이른바 QQE 새로운 신조어인데요. 질적 및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이 여전히 못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임금을 비교한 임금이 전혀 못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자체도 소비세 인상할 때만 잠깐 오르고 소비세 인상의 효과가 반영되고 나면 다시 제로 물가 마이너스 물가로 가버리는 디플레이션 트랩, 디플레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본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 물가 우리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아주 저 낫다 뭐 이렇게 낫다. 할 정도로 먹거리 착하다 뭐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말이죠. 아직 이게 좀
무늬만 그렇지 체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제 기술적으로 지수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최근에도 뭐 최저임금도 임금도 올랐고 부동산 값도 지금 뭐 안 떨어지고 많이 올랐다고 하는 판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제와 비교육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가장 그 소매업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가 물어보면 와서 사이즈만 제작하고 구입은 정작 직구를 한다. 아하. 우리나라 한국이 세계 주요국과 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뭐 적정한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지 않고 두 번째는 운송비가 절감됐다라는 건 소비자랑 기업에겐 좋지만 해운선사에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결국 그 운송 경비조차 절감이 돼버린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되고 또 자유롭게 교육이 가능한 제품들을 저희는 교육제, 공산품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반대로 비교육제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 체험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서비스라든가 뭐 각종 여러 가지 품목들은 비교육제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는 집세가 상승한다든가 최저임금 인상된다든가 하는 것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가격의 인상이 압박들이 높아지는 부분은 비교육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교육제 물가는 사실 공산품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생산자 물가는 이전부터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중구조가 좀 있는 상황에서 교육되는 제품들은 경쟁 압력에 의해서 그렇죠. 최근 불황이 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제품 가격들의 인하가 있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되는 FTA 제외 품목이 되는 예를 들어서 쌀값은 우리 내부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육제 품목들이 작년에 급등했던 것들이 올해 계절적 요인으로 급락하면서 교육제 물가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는데 비교육제 물가들조차 여러 이유로 일시적인 요인으로 저는 보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떨어지니까 양쪽에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일단 그래서 하여튼 디플레이가 나올 만한 하여튼 뭐 징후들은 지금 보여졌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짜 디플레이가 온다고 보세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원화 값이 떨어졌던 얘기죠? 네, 그렇죠. 물론 그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뉴스라고 우리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국력을 대표하는 게 환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 생각되는데 2019년 접어들어서서 여러 이유로 달러에 대한 원화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도 뭐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수입 물가의 상승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면은 최근 7월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있었고 더 나아가 내년 정부 예산안이 물론 여러 비판들은 있습니다만 10% 가까운 증액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예산이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금리를 인하해 경제에 돈도 많이 풀고 두 번째 돈이 잘 안 돈다 생각되니까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들에게 해고돼 있는 근로자들이라든가 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들을 되게 많이 주는 것도 더 나아가 5년 동안 계속 삭감만 되고 있었던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 예산을 내년 증액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화폐적 현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일은 좀 저지할 수 있는 힘은 좀 있다. 우리 저 얼마 전부터 자꾸 이제 경기 침체가 얘기가 되고 또 지금 뭐 오늘 디플레이 얘기까지 되는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어떻게 뭐 펀더멘탈이라고 할까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을 좀 잠시 잊고 자꾸 어떻게 보면 확장적인 경기 대책 뭐 금리도 내리고 재정도 좀 더 풀고 너무 이쪽으로 전부 우리 고민과 시각을 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그야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리세션이나 디플레나 그런 쪽으로 실어서 가고 있는데 더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구조적인 문제 다잡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쪽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펼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를 움직이는 두 축이 하나는 수출이고 하나는 내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몸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해운산업 구조조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2016년, 17년 갑자기 반도체 호황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되게 걱정스럽고 힘들었었는데 그 뒤 성장률은 오히려 반등하는 것을 보고 또 고용 문제들도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 고용지표 되게 좋아지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구조조정의 적기는 경제의 체력이 좀 있고 돈이 있을 때 그때 구조조정을 해야 덜 아프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끝날 수 있다는 네. 것이죠. 이미 그 타이밍은 놓쳤죠.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지난해 연말부터 안타깝게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네.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반도체 제품 가격마저 최근에 하락세, 물론 이제 8월에는 반등했습니다만 네.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쪽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이 국내로 바로바로 연결되어서 특히 안 그래도 물가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저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도 놓치고 우럭도 놓치는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R&D 관련 예산안에 큰 폭의 증액이 있었던 것, 네. SOC 관련 예산안에 큰 폭의 증액이 있었던 네. 건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의 인센티브들도 주고 네. 기술력도 세우고 네네. 사람도 뽑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대신 이럴 때 힘들 때 투자도 그래. 잘하고 그래. 구조조정하자라는 어떤 일종의 당근도 같이 준 게 아니냐 네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맞서는 논 디베이트가 되는 거는 아마 미국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금리를 다시 인하했죠. 조금 내리면서도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좀 유보적인 입장을 표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하고 좀 더 이제 좀 그 상반된 시각을 보여요. 우리는 좀 더 단단하게 다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페드 연준의 의견이 있는 반면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좀 일으키고 아무래도 시각이 자기 임기 동안에 단기적인 시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맞추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에만 다 관심이 쏠리는데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연준의 정례 그 경기 판단 보고서 네. 경제 성장률 전망을 봤는데 기존 성장률 전망이 2.1%였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상향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네, 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한 덕분에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네, 네. 시장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뭐 당장 이제 코앞이니까요. 네 달에 또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참 좀 딜레마가 있죠. 예,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작년에 금리 인상을 했었잖아요.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면이 정말 것 같기죠. 작년 11월에 그렇게 물가를 걱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뭐 불과 반년 좀 지나서 7월에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네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참 용기를 무릅쓴 그런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년 예산안이 공격적으로 짜여지고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자 비용을 덜어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시장과 정부에게 양면에게 보여주는 신호로서 경기 부양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서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단행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폴 크루그만 같은 미국의 학자는 아예 뭐 재정 확장도 아주 뭐 할 거면 크게 해라. 금리도 뭐 제로금리 이상으로까지 한번 고민해봐라. 뭐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바에는 세게 하라는 거죠. 효과 있게. 그럼 우리도 일본의 어떤 그 사례를 한번 견주어 봤을 때 막 제로금리까지 한번 염두에 둬야 될까요? 저는 염두에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디플레라는 게 고질병이에요. 한번 그 덫에 걸리는 순간 빠져나오기가 그렇죠. 참 어렵거든요. 그 위험의 비대칭성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 인상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디플레는 금리를 아무리 인하해봐야 제로금리의 한계가 있어서 네네네.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아주 큰 고질병과 일시적인 위험이 있다면 큰 고질병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라는 그런 권고로
크루그만 교수의 말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일본식 경제, 일본식 불황, 우리 그렇게 간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로 인해서 네. 잃어버린 자산 손실이 1,500조엔 정도 됩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일본 GDP가 400조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GDP 4년치, 3년치에 대하라는 자산 손실을 입어버렸고 그 자산 손실을 입어버린 상황에서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1998년, 99년 금융 빅뱅까지 하면서 13개 도시은행이 지금 3개나 많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태가 결부되면서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거꾸로 경제를 더욱더 수렁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됐다라면 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일부 자산 시장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뭐 버블이다, 거품이 터진다라고 말하기에는 금리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이건 아니다. 앞으로 우리의 정책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네네. 얼마든지 퇴치 가능한 음흠. 상황이고 또 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조금 기분 나쁜 느낌은 일본이 아까 15년, 20년 전에 아주 빠르게 그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그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제가 적극적인 정책을 음흠. 조금 더 강조점을 저도 드렸던 이유가 이 고령화가 왜 무섭냐 하면 기대를 바꾸거든요.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우리 종종 보게 돼요. 그리고 통계나 이런 걸 보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듣게 되면 이 젊은 주체들, 저처럼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조차도 노후를 걱정하며 저축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저축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의 매출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사실은 뒤에 저는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노령화에 대한 불안감들 속에서 지금 소비를 줄임으로써 대응해보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면 이걸 퇴치시킬 만한 적극적인 분위기 쇄신을 할 만한 정책. 솔직히 말해서 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노후 복지 관련 제도들에 대한 불안을 씻을 수 있을 만한 과단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부동산 쪽 우리 또 우리 홍 박사님 부동산 쪽 관심도 많고 잘 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동산? 예, 좀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이건데요.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려는 의지나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참 시장에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것 같아요. 대신 마지막 대안처럼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즉 금리도 낮은 데다가 주식은 좀 너무 요새 어려웠으니까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부각되면 이게 경기 여건이랑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투자자들의 심리 흐름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볼 포인트 중은 아까 얘기한 고령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그 베이비 부모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퇴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8년 개때는 이미 연금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그 주택 수요나 이런 데도 영향이 꽤 있을 겁니다. 바로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그들이 보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제 다른 선진국의 노인들은 오히려 도심 회귀를 그렇지 않습니까? 회색빛으로 물드는 세계의 대도시들이라는 그런 칼럼도 저는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더 집중화될 여지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일본처럼 은퇴 연령에 도달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차익 실현하고 팔겠다는 태도들을 가지면 시장이 또 흔들릴 리스크도 있는데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어떤 집단적으로 그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의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선두주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들을 더 보이는 층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짚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우리 홍 박사님 말씀대로 아직은 여유가 좀 있고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잘 세우면은 뭔가 일본식의 뭐 이 불편한 경제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모을 필요가 있겠군요. 공부거리랄까요? 그리고 또 저희를 포함한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방금 마지막에 주셨던 몇 가지 질문은 꼭 되씹어서 더 많은 좋은 보고서들과 발언들이 나와서 토론이 용성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 이제 나아갈 진로,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우 박사님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